자, 2부 가보도록 할게요. 3월 15일에 대대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나요. 3.15 부정선거인데요. 이 부정선거가 이제 그 적발이 된 거예요. 그 자유당에서 그 부정선거 공작들을 보자면 야당 참관인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몰아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투표를 조작을 해요. 투표를 조작하고 말을 안 들을 경우 납치하고 폭행하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3인조, 5인조 투표가 있었어요. 선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3명에서 5명씩 한 조를 짜서 투표를 시켜요. 해서 이 3인조 모의 투표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 그 도시화가 좀 진행돼서 정치 색깔이 짙은 몇몇 대도시들은 코웃음도 안 나오는 일이었죠. 당시 그 1960년대에는요, 지금은 이제 창원시인데, 창원시보다는 이제 마산시가 규모가 좀더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창원에 가면요, 마산이라는 지명이 붙은 구가 두 개나 있어요. 마산 회원구가 있고 마산 합포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해구가 있고, 그리고 창원 쪽에 있는 또 구가 또한두개 정도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창원시로 통합이 됐지만, 그리고 어둠을 틈타 개표통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 그리고 피아노표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을 찍지 않은 표를요, 미리 매수된 개표원이 막 개표 작업을 하다가 책상 아래에 떨궈, 그리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양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묻혀요. 그 이거 뭐 버튼 누르듯이 따라 눌러, 그 지장을 듬뿍 찍은 사람의 그 예전에 그 안녕하세요인가 그 고민 해결을 위해서 뭐 하라고 따르릉 눌러. 이로 인해서 무효표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요, 음식이나 물건을 대대적으로 뿌리거나 뭐 각종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런 협박하는 일들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마산 쪽에서요, 그 정남규 의원이 도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금방 풀려났는데, 바로 이제 마산 시당부로 가가지고 민주당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선거 포기를 선언하고 그쪽 선거구에 참가자들 다 철수를 시켜요. 그래서 민주당원들이 다 모여서 시위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1,500명이 모였는데요,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서 그 민주당원들을 연행을 하고 시위대들한테 좀 해산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시민들한테 좀 욕만 엄청나게 먹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남은 시위대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독자적으로 시위를 들어가니까 그 경찰하고 반공 청년단들이 좀 약간 무자비하게 진압을 들어가요. 그리고 시위대들은 저녁에 개표가 시작되는 시청으로 모이자, 그래서 해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산 시민들이 저녁에 구 마산시청, 지금은 마산시청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시청은 창원에 있으니까. 그 몰라, 지금의 마산, 그러면 옛날 마산시청 건물은 몰라, 이제 그런 행정 기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마산의 어떤 그 구의 구청인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옛날 마산시청 앞에 모여요. 그래서 한 이제 시위 인원들이 한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해가 넘어간 다음에 그 대치 상태를 해요.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시위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소방차가요, 그 요즘은 염색약이 들어간 물을 뿌려서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나 시민들을 색출해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복이 막 흰색, 검은색 막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의 경우는 흰색 운반 보면 막 먹물을 뿌린 적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걸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학초등학교 앞에 전신주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이 끊어져요. 그리고 전기 공급이 끊어진 틈을 타서 경찰이 발포를 해요. 그리고 이 제1차 마산 의거로 인해서 8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을 입는데, 이 사망자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주열 열사예요. 바로 김주열 열사가 이날 사망한 8명 중에 한 명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렇게 얼굴에요, 눈에다가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았어요.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산당 사주로 벌어진 시위라고 보도받은 것을 그대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마산고등학교 김용실 학생의 그 주머니 안에는요, 뭐 인민공화국이 언급된 날조된 삐라를 호주머니에 그집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요. 내무장관의 주도로 도립병원 영안실에다가 시신을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의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날 3월 15일 부통령에 당선됐던 이기붕 당선자는 총은 쏘라고 줬지 갖고 놀라고 준게 아니다 에 망언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대민 발포살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AP통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좀 답변을 했었죠. 그래서 뭐 경찰 당국에 의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박 성명을 냈고요. 그래서 그 여야 합동 국회 조사단이 창원으로 파견이 돼요. 그리고 치안국장이었던 이강학 국장이 사임을 하고,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장관이 역시 그 사임을 해요. 사건 수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 인사 조치였어요. 그 홍진기 법무장관을 내무장관으로 자리만 옮기는 거였어요. 그 홍진기 장관은요, 공산당 사주서를 주장하면서 실탄 발포를 지시를 해요. 강경 진압해라, 이걸 좀 주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창원에서 이거 벌어지면서요, 아예 허리 때문에 제가 여론이 계속 안 좋아져가요. 그래서 이제 몇몇 자유당 인사들이 어차피 우세한 선거였는데 너무 오버였다 하면서 지도부를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발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버럭 호통을 쳐요. 요새 자유당 내가 대단히 소란한 것 같이 들리는데 우리가 민주당 내부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흉을 보았던 것인데, 자유당이 단결해서 이를 잘해오다가 소란과 내분의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국내일을 막론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합심하여 조심히 조속히 수습책을 강구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 의원들은 바로 깨갱, 바로 깨갱 돼가지고 바로 이제 뒤투치를 하러 가죠. 그래서 이기붕하고 면담하고 그 이기붕이 그래 선처하겠다 하고 해산을 해요. 하여간 그랬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무효 선언을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장면 총리의 그 장면 부통령의 심파하고, 당신은 부통령이었으니까 장면 부통령의 심파하고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이 될 당시 국회의원, 윤보선 의원의 그런 사람들 내분을 일으켜요.
구파는 국회 총 사퇴하자. 심파는 아니다. 사퇴하지 말고 원 내에서 싸우자. 그래서 그 2주 동안 그 대응 방침이 결정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파 의견이 이겨서 그래, 원내 투쟁이다. 그런데 이제 자유당 쪽은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정남규 경상남도 의원을 남로당에 가입한 공산당원으로 총지휘했다고 혐의를 씌워버려요. 안 그래도 당시 유치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자기가 빨갱이면 여태까지 왜 도의원 할 때까지 뭐 했냐 뭐 하면서 반박을 하죠. 응. 그냥 그렇고요. 그 민주당은 겨우 이 내부 의견을 통합하고 이제 서울 시내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당시 부정선거는 서울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서울 어디서든 집회는 열수 없다 하고 통보를 해요. 하지만 민주당은 4월 6일에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위의 호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학교 등교 중지령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가도 행진을 벌이고 그냥 해산하게 되지. 자, 그리고 4월 11일 바로 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김주열 열사는 원래 전라북도 남원시 출신이에요. 남원 출신인데 그 남원에서 그 마산 용마고등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갔는지는 뭐그 구례로 해서 갔겠죠. 뭐 남원, 구례, 하동, 진주 뭐 해서 그 마산으로 갔겠죠. 그렇게 갔는데 당시는 마산 상업고등학교였어요. 마산 상고였는데 현재는 마산 용마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 확인하러 왔는데 그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됐어요. 3월 15일 이후. 그리고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엄마인 권찬주 씨는 거의 한달 동안 마산 길거리를 아들을 찾습니다. 아들을 찾습니다. 찾아주세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시민들 입에서는 김주열 학생 어디 없어졌다는데 그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아우 야구공이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마산시청 뒤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 물다 빼고 시신 수색을 했을 정도까지. 자, 그런데요, 4월 10일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심포동 부두가 현재 그 대한통운 시설인데요, 마산 하포구 중앙동에 있어요. 그 앞에서 부두가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어요. 당시 김주열 학생은 이제 마산으로 이미 유학을 왔었던 그 김광렬 학생하고 같이 저녁 시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발포가 일어났고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22시쯤에 옛날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최루탄 맞고 죽은 거예요. 최루탄을 이렇게 맞고 죽었어요. 최루탄을 이렇게 직격을 맞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손석래 서장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한 사업가의 운전기사를 시켜서 세무서에서 마산 항으로 옮겨서 바다에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1924년생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특종 보도를 해요. 지역 언론으로 보도를 해요. 참고로 허종 기자는 2008년에 사망했어요. 4.19 아마 유공자일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이제 인양을 했어요.
그경 이제 마산에 있던 도립병원, 현재는 이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마산의료원이에요. 경상대 마산의료원 일로 옮기고 이제 경찰 당국이 사실을 은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시민 3천 명이 사망을 확인을 한 거지. 시신이 여기처럼 최루탄의 왼쪽 눈을 관통을 했어. 자, 최루탄이요, 얼마나 이게 눈을 관통을 했었냐면요, 원래 그 이때 발표했던 최루탄은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 고성능 최루탄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루탄에는 군중을 향해 쏘지 말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원래 최루탄은요, 군중을 향해 쏘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발사해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서 시위대를 분산시키는 게 용도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제5공화국 때도 6월항쟁 때그 최루탄을 경찰이 직사를 해가지고 이한열 열사가 머리에 맞아서 죽죠. 그래서 권찬주 씨는 그 충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분노해서 시가행진을 시작해요. 그리고 마산 이제 마산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1차 마산의거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던 김용실 학생이 이제 마산고등학교의 1학년 C반 반장이었어요. 당시는 급장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딸려있는 상고생 김주열 학생이 죽었기 때문에, 그 김주열 열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마산여고하고 성지여고로 가서 그 학생들 일부 그 이제 여학생들한테 시 같이 참가하자 하려고 했는데 여고생들은 교사들이 신발을 감춰버리는 바람에 시위를 못 나갔대요. 그래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교장이 직접 학생들을 인솔해서 나오기도 해요. 교장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죽은 자식 살려내야 차라리 우리도 죽여라 뭐 이런 거. 그 당시 마산에서 아직까지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해인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시위에 참여했어요. 노인들까지 시위를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자, 그래서 이때 제2차 마산의 이거는 무려 2만 명이 넘었어요. 2만 명이 넘어서 이제 마산 경찰서, 마산 시청 이런 데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관공서 건물하고 차량들을 다 파손시켜요. 그리고 경찰은 그날 또 발포를 하고 두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마산에서는 3일 동안 거리 집회가 일어나고요. 마산은 이제 행정마비.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난동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산 폭동이 일어났다는 담화를 발표해요. 그래서 4월 11일에 마산 경찰서를 습격해서 수류탄을 탈취하고 서장실 앞에서 터트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가 일어나요. 자, 수도권 대학교 중에서 고려대학교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그 4.18 의거, 4.18 기념비는 현재 고려대학교 교정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위, 이제 영남권을 중심으로 시위가 시작이 돼가지고 4월이 돼서 이제 서울까지 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도 대학도 나서자 하고 계획을 시작했는데, 4월 15일에 서울 시내 대학들이 합의를 해요. 4월 21일 목요일에 전체 거사를 하자.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선빵을 날려요. 고려대학교가 하필 4월 16일에 전체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당시에는 일제에서 학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3월이 아니고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 벌일 계획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학내에 있었던 경찰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고대 총학생회에서는 그래, 신입생 환영회 4월 18일로 연기한다. 그리고 4월 18일 인천동상 10시 50분에 인천동상에 모였어요. 민주 역적 몰아내자 해가지고,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이 현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의회 공관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행진을 해요, 국회의사당이. 그래서 행진 도중에 경찰의 곤봉에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유진호 박사하고 이철승 의원 등을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해요. 유진호 박사는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이라서 국회의사당까지 왔고요. 이철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면서 깡패 임화수하고도 친구였어요. 이철승 의원은 2016년에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면담이 끝나고 저녁이 되니까 일단 고대 학생들은 집회를 해산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일부는 국회의사당 앞에 남아서 이제 우린 농성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학교로 복귀를 해요. 복귀하는 동안 경찰로부터 평화시위를 할수 있게 보장을 해줬어요, 이철승 의원이. 근데 문제는요, 경찰차가 고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청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을지로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이제 정치 깡패들하고 습격을 위해서 다른 경로로 유도를 한 거예요. 응징하려고. 그래서 신도안이 이끄는 대한 반공 청년단이 청계사가에서 기습을 해요. 그리고 동대문파 소속 정치 깡패들이 습격을 해요. 그래서 학생 수십 명하고 기자 몇 명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깡패들은 나와라 하면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학생들은 학교까지 무사히 복귀를 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학생 한 명은 결국 죽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정치 깡패의 구타를 당했다 사진이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요.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이면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앞으로의 사회에 짊어지고 갈 그런 인재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어요. 정치 깡패들은 인간 쓰레기로 취급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군사 정권에서요, 막 이정재도 그렇고 뭐 이마수도 그렇고 막 사형시켜요. 근데 반발을 안 해요. 근데 4월 18일 고대 시위에서 학생 한 명이 한쪽 눈을 다쳐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경을 헤맸다는 이유로 학생 한명 피살? 물음표라고 나가니까 물음표가 실제로 보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깡패 새끼들이 대학생을 때려 죽였다. 로 와전이 돼서 시민들이 분노한 거야.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씨가 인수했던 보성 전문 학교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장서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 가면요, 4.18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18일을 기려요. 구국대장정, 뭐 민중해방대장정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어쨌든 부상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깡패들한테 밀리고. 그래서 그 공수도 부장이었던 사학과 주석환 학생이 고대 죽었느냐 공격 개시 해가지고 공격 명령을 내려버려가지고 공수도 부장이어가지고 계속 고대생들이 반격을 시작해요. 그리고 깡패들은 퇴각. 근데 이제 기자 중에 한 명은 이봐 고대 다 죽었어 다 일어나 공격 뭐 하는 그런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18일에 한번 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나 한번 일어난 덕분에 19일에 발표로 인한 사망자가 좀 적었어요. 그 뭐냐 이제 다들 막 막걸리 마신 다음에 다른 대학교에서 전부 나온 이후에 그 나왔다고. 그래서 고대생들이 맞았다고 열받아서 나온 그런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이 총에 맞았다고. 그래서 고대 학생들은 4월 18일에 이 시위 참가하고 나서 해산한 다음에 막걸리 마시고 뻗었다가 다음 날에 늦게 나왔어.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에서 4.18 의거실록에는 그래서 4월 19일 아침에 부상당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학생총회에서 한번더할 것인가 논쟁을 하다가 12시가 되어야 정문을 출발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미 시위 군중들을 꽉 채워가지고 뒤늦게 출발한 고대생 계열은 경무대는 구경도 못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8시 50분에 문리대학교에 경문이 붙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상과대에서는 9시 30분에 이미 대열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학교에 다 있는 4.19 혁명 사망 열사가 고려대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고대가 전날에 이미 한번 판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미 4월 19일에 경찰력이 집중 투입이 돼서 봉쇄가 됐고 학생 대표자들은 수배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는 그냥 전날에 선봉 역할? 그걸로 나름 했다고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내 대학연합에서는 원래 총 궐기는 4월 21일이 아니었잖느냐. 근데 4월 19일에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하니까 고대생들이 고등학생들한테 뒤질 수 없다 하면서 그 튀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정작 4월 19일에는 뒤늦게 왔다는 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각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그 고대생 시위대가 그 피습을 당한 거에 분개해서 다른 대학 학생들도 4월 21일에 예정됐던 시위를 더 앞당겨서 전부 4월 19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4.19가 전국적인 혁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깡패 습격을 지휘하게 했던 이마수는 나중에 교수형을 당했고요. 이정재의 부하였던 김태련은 그 나중에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학생들이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사건이다 하고 주장했지만 동아일보 기자한테 반박당해요. 자, 그래서 4월 19일 화요일 피해 화요일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생들이 이렇게 교문에 나서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물리대는 대학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쫙그 4월 19일에 일제히 나왔어요.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부터 가두 시위를 했고,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학교 학생들이 물리대학 학생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다. 근데 정부에서 귀가 좋지 를 시켰지만 이미 학생들하고 시민들은 10만 명 이상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세종로하고 태평로 일대를 다 가득 메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이 있었던 세종대로를 그 점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무대하고 이기붕의 집 쪽으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로 앞은 이제 뻥 뚫린 공터였거든요. 당시 중앙청이 있었던 그 저지선을 형성해가지고 공포탄하고 최루탄을 발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곽영주의 지휘하에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여러 명이 다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날 발포로만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해요. 죽음의 행진이 시작된 거야. 서울에서 총 사망자 수는 경찰도 근데 3명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경우 사망 13명, 부상 60명. 그리고 광주는 경찰 1명 포함해서 6명이 죽었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경찰의 발포가 없어서 사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 이제 4.19 혁명 유공자들은 건국포장을 일괄적으로 수여를 받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시위를 먼저 시작한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에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거 때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시점에서 가장 붕괴했던 사람들은 또래였던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서면서 이제 대표 면담 등의 협상은 이제 어른들한테 맡기게 됐어요. 어른들이 어른들한테 이제 맡긴 거지. 애들이라고 안 만나줄까 봐. 자,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참여를 해요. 그 동국대학교의 경우는 당시 서울대보다 경무대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 학생들이 동국대학교로 올 때는 이미 바리게이트가 뚫렸고요. 왜냐면 동국대는요, 그 후문이 저기 충무로역 쪽에 있어요. 삼성제일병원 뒤쪽이에요, 후문이. 그렇구요. 그 이제 경찰이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최루탄을 써요. 그리고 학생들은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전진을 하죠. 그렇구요. 그래가지고 오후 1시 30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해요. 그렇고 일반 소총이 아니고 기관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어요. 조준 사격이야. 그래서 분노했죠. 그렇고 이제 적십자 병원 옆에 이기붕 국회의장의 자택을 점거를 해버려요, 법대 학생들이. 자, 그렇구요. 이때 노희두 열사가 최초 희생자다 라고 증언이 돼 있는데, 다행히 그 불행하게도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현재도 선봉법대라고 칭호를 불러요. 만해광장 한켠에 그런 동우탑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4.19 민주묘역에서 북한산을 오르는 4.19 등반대회를 해요. 내년에는 한번 4.19 등반을 한번 해볼까? 그 동국대학교 그 뭐냐 행사 한번 가볼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의 그런 학교 정책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제가 성당을 다니잖아요. 불교 단체를 제외한 다른 종교 단체들은 좀 탄압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그 마로니에 공원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컸어요. 피해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날만 7명이 사망했고요. 그래서 현재 서울대학교 두레문예관 앞에 가면요, 4.19 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 서울대학교가 그 관악 캠퍼스로 이전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캠퍼스에서 나가는 것도 그리고 캠퍼스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면 언덕을 넘어야 되죠. 그렇고요. 이제 중앙대학교의 경우는 교훈 자체가 의에 죽고 참에 살자예요. 말다 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6명이 죽어요. 그렇고요. 참고로 중앙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그 신문학과 방송학과 그래서 신문방송 광고 홍보 계열 이런 데를 국내 최초로 만든 대학이고요. 연극영화과도 그러니까 연극학과하고 영화학과도 국내 최초로 만들었어요. 중앙대는. 자, 그래서 4월 19일 15시부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총격 사망 문제를 덮기 위해서 13시로 소급 적용했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주, 청주, 수원 등이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계엄군이요, 경찰의 그 방식하고는 다르게 중립을 지키고 정치 문제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발포를 안 해요. 오히려 계엄군 그 지휘관이었던 장교가 경상도 사투리로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께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하고 하니까 시위대는 군대는 시민들의 편이다. 그래서 군인들하고 서로 끌어안는다. 뭐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당시 이승만 정권 때 경찰은요, 준군사 조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군대는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엄군은 이제 군대는 나중에 뭐라도 좀 챙겨 먹으려고 오히려 경찰하고 이제 벽을 친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군대는 이승만 정권의 그좀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게요, 그 군대는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그 유명한 이범석이에요. 그 유명한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 한적 있어요. 그 이범석 하면 그 청산리대전 그 대전 때 김좌진하고 함께 그 독립군에 그 참가를 했었던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광복군의 훈련을 맡기도 했고요. 그
광복군의 훈련을 담당했던 게또 이범석이에요. 그리고 광복 후에 국방부 장관을 했고. 그런데 자유당이 이범석을 부통령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경찰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시 계엄을 담당했던 15사단이 당시 사단장이 조재미 준장이었거든요. 당시 계급이 준장이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그 계엄군이 그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범석 같은 경우는요, 그 청산리대첩 때그 전투에도 참가한 이후 광복군에도 참가하고 정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부통령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조재미 준장이 각급 부대에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지시를 해요. 하나, 상관의 허가 없이 시위대의 무단 발포 금지. 하나, 민가 건물 무단 침입 금지. 하나, 민간인들로부터 음식 제공받는 거 금지.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 사제 음식 맘대로 못 먹게 하잖아요. 그 병영 식당에서 밥 먹게 하고, 그 아니면 이제 사제 음식 먹더라도 PX로 들어오는 군남용 상품들 그런 거 먹게 돼 있잖아요. 아, 물론 휴가 나가서 먹는 건 뭐라고 안 해. 웬만하면 군대 밥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이제 일병 때그 사령부 쪽에 제가 파견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사령부 쪽에 파견 그 맞아요. 그 제가 파견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사령부로. 그래서 그 파견 교육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대대에서는요. 그 복귀하는 날그 인사과 간부가 굉장히 일찍 온 거야. 인사과 간부가 그 데려왔거든요. 그 사제안전관이. 사제안전관 간부가 이제 그 중사 거의 중사짬밥이었는데 그 데리러 온 거야. 데려와가지고 그 뭐냐, 일단은 영외중대 병력부터 그 뭐냐 한명그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그 저기 연천 쪽에 이중대는 다른 쪽에서 찾아오라고 하고, 그 뭐냐 우리 쪽에서는 저기 양주 쪽에 삼중대 먼저 데려다 주고 대대를 복귀를 하자, 그런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중대를 먼저 데려다 주는 시간대가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니까 그 대대까지 가면 그 근무자들 밥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외중대에서 밥을 먹고 가게 된 거예요. 밥 먹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점심시간에서 거기서 쉬다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저씨들이잖아요. 중대 영외중대 아저씨들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점심밥 먹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점심 일고 안 보잖아요. 거기서는 대대가 아니니까. 나는 대대 참모부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파견 병력이니까 점심 식사 끝나고 PX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까먹고 그러고 갔어요.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 뭐냐,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대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식사 시간에는 PX 관리병도 출입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막았어요, 아예.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냥 그랬고,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음식 제공받는 거 함부로 제공 못 받게 해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어요. 그 민주지산 그 사고가 있었어요. 민주지산 관련한 그 특전사들의 그 이제 훈련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네, 포테토 칩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민그 훈련 중에 긴급 사고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민간인으로부터 그 지원을 받았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뭐냐 이제 계엄군까지 투입되니까 그 시위대들이 막 쫓기게 돼요. 그래서 일부 시위대는요 눈에 띄는 차들을 다 어쨌든 어떻게든 타고 이제 경찰로 가가지고 거기서 총을 뺏어요. 아, 네, 군산 구민요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소총을 뺏어가지고 무장을 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 고려대학교 규정으로 후퇴해서 최후의 저항을 준비하자. 약간 그런 분위기까지 가요. 그래서 그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 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가는 양쪽 모두 최악의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조재미 준장이 부관 준장이 직접 준장 원스타잖아요. 부관 두 명만 데리고 캠퍼스에 들어가요. 다른 무장 병사 없이. 그리고 학교 강당 들어가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이제 태극기로 그 시신이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조의를 해요. 그 군대식으로 군대 의자에 있으니까. 군인들은요, 그 조의를 표할 때큰 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개 숙여서 묵념, 바로, 그리고 그 자기 부대의 경례 구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침묵 경례를 해요. 그게 그 조의 인사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시위대가 거기서 무기를 버리고 해산, 계엄군의 자진 연행이 됐대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무혈 진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수 경례 말고 침묵 경례. 그 경례 구호 안 붙이고. 원래 그 장례식 이런 데 조문 가면 군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투복이나 제복을 입고 갈 때는 그 경례 구호 안 붙이고 해요. 그렇고 그 근데 이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1차 2차 마산 항쟁에 의해서 그냥 유감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4월 19일에 이후에 이제 사태에 대해서는 월터 패트릭 맥카나기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경무대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불만의 해결을 희망한다 하고 요구를 해요. 아, 오늘 방송이요? 저 오늘 컨텐츠 할거다 끝나고까지만 할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이화장을 근데 이화장은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화장은 현재 그 건물 그 안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머물렀던 그 가옥 있잖아요, 이화장. 그래서 거기를 갈 계획인데 근데 몇 시쯤에 갈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13시에 그 하나님이 4.19 민주공원을 그 가요. 그래가지고 그분 방송 시간하고 좀안 겹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방송 끝나면 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유적지 방문하는 거는 끝나면 켤 거예요. 왜뭐그 다음에 뭐 이제 같이 가는 그 BJ분이 있는 거 같던데 그분하고 뭐 먹방 하러 간다 뭐 그런 거 같았으면 근데 먹방 할 때는 그냥 겹쳐도 되고 하여간 나는 이제 그래서 4.19 기념 뭐 이화장 방문 그래서 그 대학로 일대가 쫙 있어요 코스가 그 이화장이 이제 종로하고 율곡로가 만나는 그 이화사거리라고 있어요 그 홍대 대학로 캠퍼스 있고 그 이화사거리 근처가 이화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데 거기서 흥인지문까지 돌아가기엔 좀 너무 그멀것 같고요. 근데 그 근처가 이제 서울 성곽이 있잖아요. 그 대학로에서 그 저기 종로구에 성그 이제 넘어가는 그 이제 서울 성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 성곽 쪽으로 좀 잠깐 그 뭐냐 중간에 막 거기 뭐 벽화마을도 있고 그런 데를 해가지고 좀 돌다가 그 대학로 쪽한 바퀴 쭉 돌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있잖아요. 장면 총리가옥도 대학로 쪽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혜화동은요. 그 대학로 쪽이 혜화동이 아니에요. 그 혜화동 로터리 북쪽으로 혜화로라고 조그만 골목길이 있어요. 나중에 그 성북동길하고 만나는. 거기가 혜화동이에요. 그 서울과학고 있고 막 그런데. 서울과학고 있고 막 그런 쪽에. 하여간 그쪽은 제가 지난 주말에 갔죠. 거기 일단은 방통대 있고요. 그 홍대 대학로 캠퍼스가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 연극하는 사람들? 그거 모르겠는데. 아 맞다 중앙대가요. 그 중앙대가요. 그 연극과 고학년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한대요. 중앙대 연극과가 대학로에서.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주한 미국 대사가 불만의 해결을 희망한다 했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즉시 이제 주한 미국 대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극 보러 오라고 그 대학로 그런 쪽 많잖아요. 그 수요일에 개그 콘서트 팀이 그 대학로 공연하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참고로 개그 콘서트 팀이 제가 알기로 아 맞다 아 내가 개그 콘서트 그 사전 녹그 녹화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KBS 하여간 있었어 하여간 그때가 내가 무슨 요인인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글로 갔는데 그 이제 미국 국무부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시위가 근래의 선거와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대해 품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반영한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을 양유찬 대한민국 대사에게 통고했다. 그래서 미국이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약간 힘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미국이 등을 돌렸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4월 20일에는 1일에는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4월 23일에는요. 그 당시 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던 장면 부통령이 부통령 사임서를 내요. 그러니까
그3.15 부정선거 때그 당선된 사람들은 원래 임기 시작이 8월 1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는 부통령을 했어야 됐거든, 작년에. 그 부통령 선거에선 떨어졌지만. 근데 부통령을 조기 사임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궐위 상태일 때 당신은 최우선 승계가 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퍼포먼스였어요. 장면 부통령이 현재 정권에서 부통령이 물러난다는 것은 이승만 너도 물러나. 약간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기붕은 당선 사퇴를 고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4월 24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했어요. 근데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한 거지 대통령을 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와중 4월 25일에 그 4월 25일에 바로 이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참가를 해요. 대학 교수들이 시위를 참가를 해요.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자, 대학 교수가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냐면요. 교수가 시위에 참여하는 게 벼룩을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었어요. 유교적 문화가 남아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식자층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던 때였거든요. 교수들 자체가 교수들끼리의 그런 그 모임에서 정치 문제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들이 직접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구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왜 굳이 4월 25일이냐? 4월 25일이 당시 교수들이 월급 받는 날이었어요. 당시는 은행이 전산화가 안돼 있어가지고요. 은행이 전산화가 안돼 있어서 뭐시냐? 그 교수들이요. 이제 월급을 받으러 학교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 월급날에 그 캠퍼스의 교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수업이 없는 교수들도. 그래서 교수들이 다 모이는 교수들이 뭐 원래 모임을 하거나 그런 날도 다 월급 받는 날이에요. 뭐 술값 더치페이 하고. 그래서 월급 받는 날을 핑계로 정부 당국의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돈번거 받으러 오는 날이라는데. 돈이 교수들을 살린 거야. 그래서 교수들이 오늘 월급날 한 5, 60명 모이려나 했는데 이날 교수들이 그 시국선언을 하려고 모여봤더니 25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시국선언문에 교수 258명이 다 서명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시위에 나서니까 대학 교수단이 나오니까 이전까지 학생들은요, 각 학교별 선언문에서 주요 요구는 대선 다시 해라. 대선 다시 하라는 게 주요 요구였고요. 이승만은 하야라가 주요 사항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바뀔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교수들은 대통령 임기가 몇 달이 남았다는 거를 계산을 하고 이승만 하야해라 를 직접적으로 처음 요구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이제 서울 시내 거리를 행진하니까 이제 그 뒤를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그 뒤를 따라
따라가면서 시국선언문 읽고 막 만세 삼창하고 응?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막 불렀는데 경찰들이 학생들을 건들 수가 없었던 거야. 거기에 딱 대학 교수단은 당국에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수라는 직분이 가지는 사회적 권위와 책임감이 얼마나 컸겠어. 사회적 책임감으로 나선 거야, 교수들은. 그래서 그 당시의 교수는 지금의 교수보다도요 그 위상이 엄청나게 커요. 요즘은 교수들이 막 성추행 발언, 막 성추행 행위 이런 거 하면 요즘 다 미투 하잖아요. 응? 요즘은 다 미투 하는데 예전에는요 엄청난 게요 광복 직후에 학업을 했던 사람들이 1960년 당시의 교수들이었어요. 응? 광복 전으로 학업을 했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예요. 아, 단과대 다른 학과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주로 1940년대에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수를 하니까 그때는 그 이제 시대가 좀 일찍이니까 박사학위까지 못간 사람들도 젊은 교수들 중에서는 박사학위를 못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일단 강의는 해야 되니까 교수직을 받고 대신에 박사 계속 논문을 써가지고 연구 논문을 써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원들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박사학위는 받아라. 박사학위를 뭐몇년 안에 받아라. 뭐 그런 몇년 안에 계속 상위 학위를 받아라. 그런 게 조건이 있었겠죠. 왜냐면 어차피 교수들은 그 재임용 논문 써야 되잖아요. 재임용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로요, 사사오입 개헌 때 자유당이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수 되기가 조금은 쉬웠죠. 근데 그러니까 되는 과정이 조금 쉬웠을 뿐이지 당시에는 대학을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았던 집이 더 없었죠. 지금은 뭐 학자금 대출 시스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공부시킬 형편이 안 되니까. 어쨌든 계속 교수단 데모가 끝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시위를 해요. 새벽 5시에 통금이 해제되자마자 그 바로 4월 26일 아침에 이승만은 하야하라 해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광화문 중앙청 앞에서 군중이 만 명이 또 모였어요. 그리고 오전 9시 적십자병원 옆에 있던 이기붕의 집이 파괴됐고요. 그리고 9시 45분에는 바로 탑골공원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철거가 됐어요. 탑골공원에 이승만 동상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오전 10시에 바로 어린이들이 나섰어요. 어린이들이 시위에 나섰어요.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 자, 어린이들이 시위에 나선 이유는요. 4월 19일 피해 화요일 때 당시 수송국민학교 6학년 전한승 어린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 당시
수송국민학교는요, 당시 1960년 당시의 수송국민학교는 현재 종로구청 자리에 있었어요. 현재 종로구청 그 자리에 있었는데, 1977년에 이 학교는 이제 너무 그 도시 그 종로구청 자리로 오면서 폐교가 됐다가 2001년에 강북구 번동으로 가서 수송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교해요. 번동으로 가서 다시 개교해요. 그래서 4월 19일에요. 그 이제 그날 학교 어린이가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 어린이들만 나오진 않고요. 학교 교사들이 그 시위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인솔한 거예요. 막 참새 짹짹 하면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참새 짹짹은 안 했겠지만. 그래서 뭐 오빠와, 아니 뭐냐,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어린이가 읽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뭐 이렇게 읽었다고 하네요. 당시 수송국민학교 강명희 어린이가 읽었어요. 지금은 어른분이겠죠. 1960년대 어린이였으면. 지금 5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한 70대가 다 되시겠지. 자, 그래가지고 그 4월 26일에 국방장관 김정열이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각하 하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가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영어로 그만하자 했고요. 왜냐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요, 그 영부인 프란체스카는요, 이제 프란체스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할때 영어로 대화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프란체스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할 때 하와이를 따라갔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죽고 나서는 그 오스트리아 친정으로 갔었어요. 오스트리아 친정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70년대인가? 그때 이제 그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아마 그 이화장에서 아마 다시 살았을 거예요. 이화장에서 살다가 죽어서 한국에 귀화했어요. 나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 죽고 나서야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귀화해가지고 살다가 그 1990년대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카 영부인은 1990년생이에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의 나이 차가 20살이 훨씬 넘어요. 거의 한 세대격의 나이 차가 나요. 그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었어. 아,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사이에는 자식은 없어요. 왜냐면 둘다한 번씩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둘은 사이에 서로 자식을 낳진 않았어.
하여간 그리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니지 범죄 아니죠. 밖에서 결혼하고 왔으니까. 아니 법적으로 그 남자든 여자든요 만 20세를 넘으면요 서로의 의사에 합의하에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양가 부모가 합의하면 결혼할 수 있어요. 아, 나이 차 20살이요? 그러니까 만 20살만 넘으면 돼요. 만 24면 넘으면요, 나이 차가 상관없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기가 그만두면 더 이상 다친 사람이 없단 말이지 하고 물어는 봐요. 그래서 비서관을 불러가지고 성명서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래 초안에는 대통령 하야 내각 책임제, 재선거 등이 적혀 있었지만 이승만이 그건 안 된다 새로 써라 해가지고 송유찬 계엄사령관의 건의로 이기붕의 공직 사퇴 내용까지 첨가가 돼요. 응. 그리고 시민 학생 대표 5명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을 해요.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경무대 후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유일나 학생이 각하께서 하야하시는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뭘 하라고 하니까 곽영주가 영어로 한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이런 거야.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날더러 저 하하이나 외국 가서 살라고 하니까 유일나가 국민이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가 도착한 거야. 주한 미국 대사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북한하고 대치 중이니까 2년 동안 군정하고 민정 이양하자. 근데 허정이 여기서 반대한 거야. 그래서 시민대표하고 면담을 한 거야. 그리고 오전 10시 20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민들의 굴복에 요구에 굴복해서 사임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동상은요, 9시 45분에 그 탑골공원에 있었던 그 데모 군중들이 철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철거된 자리에 현재 백범 김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백범 김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시 40분에 이제 주한미국 대사하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당시 미국 대사는 미국이 이승만이 사퇴하길 바라고 있다고 압박하러 왔었는데, 어잉? 웬 게이득? 이렇게 된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여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 사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내가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고자 공산군이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까지 반공이죠. 하나,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둘, 3.15 정 부통령 선거에서 많은 부정이 있다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셋, 선거로 인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이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했다. 넷,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게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때부터 플래카드에 질서를 지킵시다 하고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회 안정에 나서요.
자, 그래서 국회에도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4월 27일에 비서들이 각하 사인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버틴 거야. 최후의 몸부림이었죠. 근데 이제 허정이 각하 질서는 확고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임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요. 그거는 김정열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월 27일 오후 2시 국회는 대통령 즉시하야 선거 재개,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그 4월 26일에 그리고 4월 27일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임서가 수리가 됐고 헌법 규정에 따라서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어요. 왜 근데 수석 국무위원이 대행을 했냐면요. 일단은 장면 부통령이 사임했어요. 그래서 권한 대행을 못해. 그래서 수석 국무위원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화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유당은 사실상 해체가 됐고, 이기붕은요, 이제 서대문 쪽에 있던 자기 집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화장으로 이사를 해요. 이화장으로 이사를 했는데, 4월 28일, 이기붕의 맏아들 이강석이 이기붕의 가족들을 모두 총으로 쏴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요. 모두 자살해요. 그래서 원래 이기붕의 맏아들 이강석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로 들어갔었다가 거기서 원래 친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요. 하지만 타살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해서 1965년 7월 19일에 죽어요. 원래는 이제 비밀리에 망명이 진행이 됐는데 하와이에서 잠깐 쉬다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오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해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60년 6월에 방한을 했어요.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임기를 시작한 것은 1961년이에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 얼마나 나이가 고령이었냐면요. 그때 90대였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갑신정변을 겪었던 세대예요. 갑신정변을 태어나서 겪었던 세대야. 그 정도로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프란체스카 영부인은 1900년생이죠. 어쨌든 그래서 금방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 1962년 3월에 자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에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던 박정희 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1965년 7월 19일 그냥 하와이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경우는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영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냐, 고향,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친정으로 갔다가 1970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귀화해요. 그리고 1900 이후에 이제 막 한국 최초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약간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다막 초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970년 이후 한국에 귀화해서 이 불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그 뭐냐, 이 인수 씨의 경우 하와이로 망명한 이후 그 이인수 씨를 이제 마지막 양아들로 입양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렇고, 그래서 1992년 3월 19일에 죽어요, 프란체스카 여사는. 근데 사실 그 프란체스카는 어떻게 보면 최순실 같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프란체스카 도널리도 이 불안도 좀 나름의 이런 자유당 정권을 막장으로 만든 책임은 있다는 거. 했고요. 자, 그래서 4.19 지도자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조직적 혁명이 아니고 민중에 의한 자발적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혁명 결과 권력은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갔고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도요, 반공보수가 당내 정책이었어요. 당시에는 민주당도 보수였어. 그 장면 내각 때 경찰의 발포 책임자한테 무죄 선고를 했어요. 네, 머시중 학견대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유당 정권 내내 억압됐던 시민들의 요구가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막 시위로 시작해서 시위로 끝나요. 어쩌면요,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나서 계속 막 국민청원 올라오고, 뭐 계속 막그막 미투 막 올라오고 그런 게 그동안 억압돼 있던 그 사람들이 뭔가 한꺼번에 막 요구하고 있는 그런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런 의미로 4.19는 미완의 혁명이 됐어요. 5.16 군사 쿠데타가 터져버리면서. 그렇고요. 어쨌든 4.19는 독재 정권을 최초로 뒤집은 사건이고요, 민주주의 정신이 좀 씹어진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4.19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시민의 저항권에 대한 근거 내용이에요, 4.19 정신 계승은. 왜냐하면 5.18 민주화 운동의 이의를 깎아내리려는 수구 세력들도 4.19에 대해서는 쉽게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들 시위했던 거는, 근데 교사들이 데리고 나온 거지. 그래서 4.19에 대한 부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지금 이제 개헌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헌에는요, 5.18 정신하고 6월 항쟁 정신도 들어가요. 그 촛불혁명 정신은 그 계승한다고 명시를 할수 없는 게 아직 촛불혁명에 대한 뒷 마무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이번 개헌의 그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정신 계승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 개헌은요,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제 뭐 바꾸는 그런 위주의 개헌이 아니에요. 진짜 뭔가 헌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대대적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그 안내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컨텐츠를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4.19 세대,
4.19 때 학생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386 세대는 그 1980년대, 90년대 이때 20대였던 사람들. 그렇고요. 2011년 4월 17일 이승만의 그 마지막 양아들 이인수 씨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동상 건립 시도 및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등 각종 이벤트성이라고 대책에 까였어요. 그래서 4.19 단체들이 사과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사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원래 2011년 4월 이인수 씨는 4.19 민주묘지에 들어가서 사과문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민주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읽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엔 4.19 민주묘지가 있어요. 물론 요 근처에는 이제 덕성여자대학교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인근의 그 경전철역 이름이 4.19 민주묘지역이 됐고요. 부역명에 덕성여대가 들어갔어요. 부역명에 덕성여대가 들어갔어요. 그 서울 도심에서 109번 버스 타고 가면요. 대학로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그 대학로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그 기름뉴타운 쪽에서부터 그 뭐냐 그 뭐시냐 그 기름뉴타운에서 미아리 고개를 넘자마자 이제 거기서 그 저기 삼양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 우이동 가는 길. 글로 쭉 들어가면 그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109번 버스 타면 갈수 있고 그 올빼미 버스도요. 올빼미 버스도 저기 우이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있어요. 우이동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근데 저기 방학사거리에서 들어가요. 방학사거리에서 들어가고 그 130번인가? 그 130번 버스라고 저기 길동사거리까지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 저기 우이동에서 방학사거리로 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또 우이동에서 쭉그한150몇 번인가 서울역 거쳐서 저기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 노선이 있는데 그것도 우이동에서 출발해서 아마 그쪽으로 근처로 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저기 삼양동으로 가는 그 길도 있어요. 삼양 입구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들은 꽤 노선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방문하시면 되는데 아마 오늘 단체 참배객이 예약이 다 끝났더라고요. 단체 참배는 예약이 다 끝났어요. 오늘 아마 4.19 행사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 2부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